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치아에다가 주로 교정장치, 뭐 턱관절 교정장치, 어떤 그 코골이 방지장치, 수면무호흡증 치료기, 혀 운동기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의료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치료 목적 제품이 아니고 뭔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나는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디 만들어볼 데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요 모형 있죠. 이 모형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방송 출연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모형 제 구강 모형을 복제한 거예요. 그러니까 20년 전에 구강 모형이 그대로 있죠.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.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 있었죠. 이런 모형을 만드는 것도 뭐 좋겠지만 뭐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.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참 가슴 아픈 그리고 저로서는 좀 뿌듯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부산에 사시는 어르신이었는데 6.25 때 그때 꼬마일 때인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파편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갔대요. 그래서 입천장이 없어요. 그 어릴 때 한 10살도 안 됐을 때라는데 그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그 6.25를 견디고 살아오셨는데 이게 입천장을 뚫고 파편이 지나가서 입천장이 없어요. 그만큼이. 그래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뭐 서울도 가보고 뭐 치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수술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정말 매일 껌 한 통씩으로 입천장을 맞고 사셨다는데 제가 그거를 해결했잖아요. 구강본을 저 안쪽까지 다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.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랬지만 어쨌건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막아드렸고 이제 껌을 안 씹으시고도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. 자식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말소리가 입천장이 없으니까 말소리도 되게 그렇고 콧물이 다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고 엄청 참 힘들게 사셨는데 제가 그 말년에 그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드려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보람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턱관절이 고장이 나가지고 입이 자꾸 이렇게 평소에도 입이 뚝뚝 떨어지고 잘 때는 말할 것도 없죠. 계속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를 또 이 바이오가드를 만들었던 그 기술력을 응용해서 이제 평상시에는 턱이 딱 안정적으로 붙어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만들었었고 또 그 수중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이 마우스피스를 물잖아요. 근데 일반적인 마우스피스가 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뭐 두세 시간 뭐 노대 시간씩 할 때 맞지 않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으면 되게 턱관절에 부담이 온대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제가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맞춤형 마우스피스를 만들어서 아주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고 이 순간 근력도 필요하고 또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입 안에 착용해서 이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힘이 세지고 균형이 잡아지고 하는 것들을 또 공부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. 방법을. 그래서
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근력도 늘어났고 집중력도 더 생겼고 이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종격투기 선수들이 요즘 보면 되게 컬러풀하게 마스크핏을 끼잖아요. 저는 그거를 20여 년 전에 이미 특허도 되고 했었던데 그분들의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격투기 대회 후원도 했었던 적도 있어요. 생각해보면 제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생각으로는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필요한데 만들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혀를 잡아주는 거, 목젖을 걸어주는 거, 뭐 턱을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한 것들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도 나는 뭔가 필요한데? 라고 하면 저에게 제작을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. 이상 재밌는 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